네, 힘든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 방송으로 풀어. 나이스. 안 풀릴 것 같은데. 뭐라 된것 했죠? 같은데. 아니, 풀리겠다. 확실하게 풀리겠다고. 뭐라고? 확실하게 풀리겠다고. 아니, 왜? 나 확실히 풀리겠댔잖아. 그 전에 뭐라 했잖아!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 게임. 게임 설명 블로그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이 살고 악이 죽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궁지 액터즈 뉴 게임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명절 스타인님과 함께합니다.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건 기분 탓.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실존하는 인물 단체와는 일적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 아니, 처음부터 내 캐릭터 나오잖아. 와, 이름 아쿠타. 아쿠타? 이름 특이하네. 아쿠타? 아쿠타. 야. 네. 저요. 나하고 눈 마셨으면 당연 너지. 하나 한번 물어보자. 이거 신칸센이냐? 언뜻 봐선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냥 평범한 지하철인디? 네. 아, 아니. 전철이에요. 신칸센 전철 일정이잖아. 그러니까 왜 전철이라는 건 나도 안다고. 어? 아, 예. 설마 잭 수준인가? 살천의 잭 수준인가? 설마. 뭐지 놀리는? 문재인 전철 신칸센이라는 거다. 신칸센 아닌데요? 아, 진짜 됐어, 가라. 아, 헐 가라. 뭐야 이 사람. 뭐야. 도망가자. 튀어. 역시 신칸센이란 차량은 없는 건가? 알았어 여러분. 얘는 바보야. 깊은 바다 고슴도치님 어서 오세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던 차량도 가면 있었지만 이 일하는 자동차에는 안 나와있고. 목소리는 되게 머리 좋아 보이는데 말하는 게 너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 미치겠네. 나 자살해야겠다. 경찰차가 멋있게 찍혀서 이거 마음에 들었었는데 말이야. 잘생긴 얼굴로 들고 있는 건 동화책이고. 그래도 그 신칸센이라는 것도 멋있었고. 역시 새책 살까. 신칸센이 나와야 돼. 일하는 자동차. 이야, 누가 봐도 어린애 책이지. 야, 얘 진짜 어떡하지? 다음 역은 역. 세상, 역 이름이 안 나오잖아. 무슨 역이지? 다음 무슨 함정역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역. 내리는 순간 그냥 끝난다. 다음이 내리는 역인가? 아씨, 결국은 이젠 아무 돈 없었지. 한 모금만큼 남아있지만 참 못 살겠네. 어쩔 수 없지. 다른 놈한테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나. 아, 참고로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소매치기범입니다. 아쿠타! 주인장님이나 자꾸 이상한 캐릭터였고. 내레이션. 아쿠타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소매치기입니다. 타깃 설정하고 등 뒤에서 접근하면 상대의 물건을 훔칠 수 있습니다. 누나한테 못 지냈다고. 아니, 얼결에 그런 캐릭터들이 골라지는 걸 어떡하냐. 나 억울해. 나 못 살겠어. 아니, 뭐 억울할 것까지 뭐가 있니. 아이, 괜찮아. 멋있는 캐릭터인데 왜. 좀 바보긴 해도. 멋있는데 빡가 같은데. 뭐, 어때 그래.
저기는 형씨, 검은 전장 브랜드폰, 커다란 시계, 구두 좋은 거 저거. 저런 거 제가 훔쳐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변석을 해야겠다. 이번 타겟은 왼쪽 문 앞에 있는 남성입니다. 우선 A키로 소매치기 태세에 돌입합니다. A키로? 잠깐만, A키로. 오, 멋있어. 이게 소매치기 보드입니다. 원래 소매치기 제한시간은 5초이지만 이번엔 처음이니 연장하겠습니다. 5초? 5초만에? 아, 뭐 5초만에 못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네. 위험할 것 같긴 하구나. 빛나고 있는 게 소매치기를 할 수 있는 타깃입니다. 이제 타깃이 뒤를 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결정키로 물건을 훔칩시다. 야, 내가 소매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소매치기 범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게임은 또 처음일세? 가죽지갑을 입수했다!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범죄 완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시켜놓고? 하라고 시켜놓고? 그리고 명심하셨으면 하시는 건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건 상대의 바로 뒤에 있을 때 한정이라는 점입니다. 들켜버리면 게임 내라고 해도 경찰 여러분이 맞으러 오시게 됩니다. 부디 조심해주세요. 와, 실제로도 경찰 맞으러 오는 꿀잼이겠다. 걸렸는데 갑자기 똑똑똑 똑똑똑 헬로 이러면서 오는 거야? 나는 어우 어우 소름. 역시 저거 좋은 지갑이구만. 이런 제시로 빗나간 적이 없다니까. 저건 나중에 확인할까 했는데 지폐 하나도 없고. 시궁지 액터즈. 아침에도 전철 탔으니 일단 자고 싶다. 책방에는 그 다음에 가도 안 늦겠지. 일단 그 낡은 맨션 돌아갈까? 돌아간다고 해봤자 빈방은 멋대 쓰는 거지. 내 집이 아니지만. 아, 네 집 아니요? 아, 집도 멋대로 훔쳐 쓰는구나. 나는 지금 이 항구 도시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아니 뭐야, 너 여행객 아니잖아. 자주 봤어. 뭐지? 쟤 뭐지? 아, 나 겁나 띠겁네. 야, 나 싸움 좀 하냐? 나 양아치인데 저 싸움 좀 하냐? 제 행복은 누군가의 고통에 의한 산물입니다. 좋은 말이지? 요즘 유행하는 종교단체의 교주님이 한 말이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강연을 들어가고 싶은데 지하철에 타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누군진 모르겠네. 뚝배기 깨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뻔했지만 멀어서 안 가는 걸로. 귀찮아. 자네 소매치기를 못 봤나? 아, 네. 어? 여기. 아니, 여기. 못 봤어요, 못 여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몰라요! 여기 해놓고 모른대. 몰라요. 못 봤는데. 아무도 못 보고 있지만 넌 지금 보고 있지. 은근 말장난은 그래도 잘하네. 뭐지? 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혼자 하는 거, 혼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나 아싸야, 무슨? 나 아싸야? 제길. 그저께 소매치기한테 지갑을 도둑맞았어. 기억 안 난다. 용서 못해. 틀림없이 지금쯤 천벌이 내리고 있을 것이다. 뭐 아직 내리지 않았군. 말 빠른 세네, 바보 주제. 순간 지갑 털었다길래 순간 그 이미 살린 사람 저렇게 늙은 줄. 있지, 그거 알아? 가끔씩 목 안쪽에 달걀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게 실은 안약 때문이래. 눈과 코와 목이 전부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래. 그래서 내가 시험삼아 안약을 핥아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달더라. 핥아봤어요? 눈도 당분을 몰라는 걸까? 인간은 역시 당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뭔 놀림? 축하해. 너 마약 신고 센터 가면 되겠다. 오, 멋있다. 세이브. 깜짝이야. 나 다리 찢어진 줄 알았네. 깜짝이야. 아, 내 가라. 실제로 답 맞나요? 아, 정말? 오. 경찰 아저씨한테 말 걸면? 요즘 이 주변에서 야쿠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어. 빨간 바지를 입은 게 오토리파. 머리에 빨간색 브릿지를 넣은 게 유원지회배. 아, 우리배? 유원지회야. 유원지회? 오토리야, 너 여기도 나왔니? 잠깐만. 빨간 바지. 아직은 없네. 오토리야, 너 여기도 나오니? 설마. 아, 초라해요! 네? 뭐? 아니에요! 그냥 고백 연습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긴 한 말입니다. 그럼 네 집은 어디야? 구경은 아니... 아씨 깨끗한 데 차이네. 아이씨. 안 오네. 뭐가? 죽을 때가? 버스 말이야.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든. 예끼 이놈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버스도 열심히 일하고 장철하고 알바서 용서해줘라. 뭔 너랑 뭔 상관이 있는데? 너랑 대체 뭔 상관이 있는데? 너의 그 자동차를 향한 사랑은 뭐야? 얘 대체 무슨 캐릭터니? 소금 캐러멜은 최고의 사탕과 채찍이라니까 끝내줘. 그래. 그래. 마스크를 벗고 기침하는 사람은 될지 뭘까? 말해두겠는데 그건 아예 기저귀를 벗고 소변하는 애나 마찬가지라고. 대체 왜 넓어서 용서한다는 거지? 도대체 당최 모르겠네 진짜. 어제 굉장히 이쁜 여자가 여기 걷고 있었어. 뭐랄까 아름다움의 방목이라는 느낌의 언니. 아 예. 예. 여자였네? 하나가... 미안. 하나같이 동네 정상이었구나. 그래, 네가 왜 그런지 알겠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깜짝아, 여기야? 이 계단 올라서 제일 안쪽 방이다. 아 그래? 나 어디 있니? 아 여기 있구나. 뭐야 저놈. 사인 보고 있으면 창문은 못 들어가잖아. 먼저 저놈 어떻게 해야겠군. 아 빈방에서 몰래 산댔지? 네. 쟤를 어떻게 해?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항구도시 경찰. 아, 네. 아, 야, 여기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저 안 지워. 누가 저걸 안 데려가야 해서 저걸. 이번 주도 휴일에 출근하게 됐어. 이럴 때는 암시다. 나는 휴일 출근하는 게 아니야. 유급휴가를 저금하고 있는 거야. 뭔가 현실적인 대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왜 하필 철도 앞에 있는 거니? 그니까. 예. 있잖아. 여기에는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잔뜩 와. 엄마는 그런 사람을 야쿠자씨라고 부르던데 다 이름이 똑같은 거야? 아, 야쿠자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 이름이라고. 역시 아이다. 아, 역시 아이. 유일하게 순수하네. 유일하게 순수한 결정체. 여기서. 쟤를 어떻게? 양아치답게 때려 눕히면 되지 않나? 야! 어라,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보이시는데 여기 이사오신 분인가요? 아닌데, 그래서 형신 여기 우드컨에 있어서 뭐라고 있는 거야? 저요? 이야, 난처하게도 열쇠를 어디가 떨어뜨려 버린 것 같아서요. 방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 그럼 계속 여기 서 있을 셈이냐? 여자친구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되겠는데요. 여자가 열쇠 하나 갖고 있는 거냐? 예, 영월 열쇠요. 산책하러 가는 게 일과라서 아마 지금쯤 공원에 있지 않으려나. 왜 시작부터 바람이 걸리지? 머리가 아프다. 커플이라서?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인공 그래 커플인 것도 둘 아, 이거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됐어요. 네. 뭐? 공원님 바로 앞이잖아. 가지러 가. 지금 싸우는 중이라. 아이 저거 이제. 아우 씨. 커플 싸움. 야. 진짜 할 게 뭐야? 그럼 떨어뜨려서 찾으러 가라고. 아직 파출소에도 안 왔대요. 왜 처음부터 나면 듣게 되는 거냐? 네 힘으로 찾으라고. 야 소매치기 주제 되게 멋있는 말 하네. 아니요 전 여자친구 기다릴래요. 제대로 사과해서 집안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 여기 있을 거냐? 네 있을 거예요. 내 할 바 아니라고. 건그려. 넌 저 집만 들어갈 수 있으면 상관없지. 저놈 있으면 방에 못 들어가. 아이씨 어떡하냐. 졸린데.
귀찮지만 너 같은 여자 찾는 것보다 그런 여친한테서 열쇠를 훔쳐오는 게 더 빠를 것 같군. 그냥 여친을 여기로 데려오면 안 돼? 어쩔 수 없지. 여자의 특징 듣고 그 여성한테 열쇠 훔쳐올 거. 여자의 특징을 듣는 거는 전혀 의심받지 않아? 왜 그래요? 여기 하나같이 다 아니 욕을 안 하는데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아이씨. 어래? 잠깐만. 세이프 칸이 네 개밖에 없... 아! 네, 네 개밖에 없네요. 안 돼. 돼. 안 돼. 네 개밖에 없다니 말도 안 돼. 돼. 뭐가 돼, 되기는 안 돼. 그냥 돼. 뭐가 그냥 돼야 그냥 되는데. 야, 여자친구 어떤 녀석이냐? 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설마... 제 여자친구한테 마음이 있어서... 싸우다니 터무니없는 여자다 싶어서 아우 샥 때릴까 씨. 아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도 굉장히 착한 애라고요. 요즘 제 일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는 바람에 삐진 것 뿐이에요. 야 그냥 우리가 여친을 뺏자. 자동차도 한동안 타지 않으면 배터리가 올라간다 하더라. 그것도 삐진 건가? 응? 거랑 넌 도대체 다 자동차에 비유하는 건데. 자동차랑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아, 야, 생각해보니까 여친을 뺏으면 여친이 갖고 있는 열쇠도 내 거야. 되지 않았어? 잘 들으세요. 제 여자친구는 얼굴도 성격도 좋고 가사도 잘하고 무엇보다 그 사투리가 최고로 귀여워서. 사투리. 잠깐 사투리. 잠깐 얘. 사투리가 뭐냐? 얘 사투리가 뭔지 모른다. 아이고 잠깐. 에? 태생이 양아치인데 뭐. 사투리예요 사투리. 고향 특유의 발음인데 그 애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어디 방언인데? 어라? 어디였더라? 야. 아 그래도 그 애가 미팅할 때 자기 고향을 이렇게 설명했었지. 내 고향은 197948 네? 뭔 소리야? 아! 아 귀여워 이 그림. 트리는 5433, 워터는 1254. 아 이거 퍼즐이구나. 5433이 트리. 에 또 21534가 워터. 어디 보자. 한번 볼까? 고향은 1791, 응? 197948. 트리는 5433, 워터는 12538, 고향은 197948. 뭔 소리냐? 이 여자는 숫자에서 태어난 거냐? 어, 야, 지금만큼은 나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퀴즈예요. 이거 그때 참 재밌었는데. 아, 그런 거 됐고, 그래서 고향은? 죄송해요. 당시에 해설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말해줄까요? 당신이 죄송해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 여친 아, 얘긴데. 아씨 풍운다. 아씨. 아휴 멍청아. 아무튼 저 여자친구가 공간에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그려라. 아씨 진짜 뭔 소리냐고. 이씨 고양이 197948이란 게 뭐야 이씨. 아, 일단 공원에 가볼까. 사투리를 쓰는 여자 찾기만 하면 되겠지. 1979년 오? 4월 8일생. 아.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잠깐 공원. 아, 여기다. 딱 봐도 제 아, 여자 두 명 있구나. 아니, 세 명이. 아이씨. 아, 생각보다 많어. 잠깐만. 생각보다 아. 많은데? 아까 오토리파 저 직원을 봤어요. 그 사람들 빨간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뒤숭숭한 걸 싫다니까요. 아 저의 고향 교토이에요. 다들 정말 좋은 데로 가셔요. 아 알려주는구나. 아 교토이야 보라머리 교토. 교토이야? 모르는 덴데. 교토 그냥 교토. 그
그거 아니야? 요새 여기에 야쿠자가 허벌나게 나 사투리 못해! 나 사투리 못한단 말이야! 난 세상에서 다른 사투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인간한테 사투리를 쓰라고 그러면 어떡해! 아, 적성을 찾으셨다, 다비님. 허벌나게 많이 온다니까 몰라! 머리에 파란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류온지라는 야쿠자들의 트레이그 마크라고 하지. 니도 조심해라잉. 아, 네. 아니, 당신 고향 하카타. 어, 노엔이 안녕. 노엔님 어서 오세요. 하카타 에 갈색 머리 하카타. 그 다음에 아, 저도 영혼 돌려야 돼, 저거를. 핀트 빨간! 응? 뭐야, 이제 내가 나온 거야? 히히, 오빠야, 위험하네. 내가 솔직이었으면, 오빠야 지갑은 내 차지였대. 하, 뭐? 아, 내 자신의 어색한 사투리에 내 자신이 힘들어. 먹고 뭐라는 게가, 요새 이 마을에서 솔직이 만연하셨나? 그 흉내다, 흉내. 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정도로 안 잡히고 성공한 소미치기는 거의 개나 고양이가 아니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에? 개나 고양이가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아, 응. 너 개나 고양이야, 멍청아. 야, 너 그거 돌려가지고 자백한겨. 아, 먹고 오빠야 재밌고마. 내 고향 오사카급은 안 되지만은 개그 실력이 상당하고마. 아, 오사카. 오사카, 오른 끝. 그 다음에 저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잔가? 하, 뭐 이렇게 사투리 쓰는 사람이 많대요? 사투리 친했으니까 여자친구가. 네. 오늘은 운이 좋디요. 그 유명한 오토리파 야쿠자와 하고 류온지 야쿠자를 목격했으니 거긴 서로 대립관계인께 그 두 조직이 마주치는 건 드물자뇨. 내 고향 아오모리요. 아오모리, 아, 멀리 간다, 멀리. 이마치는 스가루 방용, 스가루 방언? 오늘 저녁 어떻게 할까? 고기. 아, 고기! 하긴 여기 근처에 어업한구가 있으니까 요새 해서 먹을걸랑. 근데 오랜만에 고기도 좋네. 어? 내 고향 도치기인데, 아, 도치기엔 바다가 없어가지고. 신선한 생각은 여유있게 좀 못 먹을랑. 도치기? 근데 너는 그걸 안 한다? 사투리가 없다? 못 먹을랑. 이게 이거는 사투리 쓰는 여자 말했잖아. 아, 일 났구만. 내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거야. 왜 다 사투리만 쓰는 건데? 그 마음을 키지 않으면 누구한테서 열쇠를 훔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뭐 닥치는 대로 훔쳐도 되긴 하지만 상관없는 녀석 열쇠 훔쳤다간 경찰한테 지키니까 신중히 행동해야지. 그 형식에 있는데 돌아가면 퀴즈 다시 들을 수 있겠지. 그래서 방에는 못 들어가니까. 자,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역시 그거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A가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글자 수만 따지죠. 그 일단 숫자 6개 6글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투리를 영어로 저거 그 발음대로 고쳤으면 다음은 아오모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맞아, 아 오사카 다섯 글자. 아 맞다! 맞네! 맞아! 왜냐면 시작이 A고 가운데 얼 들어가는 자리가 아오모리를 영어로 만들었을 때랑 똑같아! 아싸! 명사님 나이스! 근데 아오모리 누구지?